경남 하동 땅의 젊은 과부가 어린 딸과 여종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백고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 개를 무척 예뻐하며 아껴주었고 백구도 항상 과부 곁에 붙어 다니며 잘 때 빼고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행실도 바르고 자태가 고와 보는 사람들마다 호감을 가졌는데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소문이라도 날까봐 웬만해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고 여종을 시켜 일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과 교류도 거의 없어지고 조용히 묻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과부 옆집에는 젊은 남자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오며 가며 과부의 모습을 우연히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음탕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는 늘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옆집 남자는 조용히 담을 넘어 과부가 자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개가 인기척 소리에 짖자 과부가 잠에서 깼는데 순간 남자가 완력으로 덮치니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부는 있는 힘을 다해 남자를 밀어내며 죽기 살기로 저항하였습니다.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사이 마당에 있는 개는 더욱 소리 높여 짖기 시작했고 남자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자 홧김에 과부를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자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여종과 딸은 도둑이 든 줄 알고 과부의 방으로 건너왔는데 남자는 뒷일이 걱정되어 그들까지 모두 죽이고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평소 이웃과 별다른 왕래가 없던 집이라 다음 날이 되었지만 아무도 과부 집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관아의 개 한 마리가 나타나 문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하루 종일 지저댔습니다. 문을 지키는 관조를 쫓아내면 개는 잠시 어디에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와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개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관원들이 길을 열어주자 개는 관아 앞마당으로 달려가 사또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지저대다가 옷자락을 물고 끌어당겼습니다. 사또는 필히 어떤 사연이 있음을 직감하고 관원들에게 개를 따라가 보라고 명했습니다. 개는 곧바로 관아를 빠져나와 한참을 달리더니 어느 집 앞에 멈췄습니다. 그 집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인기척도 전혀 없었는데 개는 관원의 옷자락을 물고 방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관원들이 방문을 열어보자 방 안엔 유혈이 낭자하였고 세 사람이 무참히 죽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관원 한 사람이 관아로 돌아가 사또께 소상히 보고하자 사또는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개는 사또를 보더니 옆집으로 달려가 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남자는 일이 발각되더라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평소처럼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원들이 들이닥치자 겁을 먹고 허둥지둥하더니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개는 그 남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바지자락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을 본 사또가 개한테 물었습니다. 이 자가 범인이냐? 그러자 개는 고개를 끄덕이는 몸짓을 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떼고 반항하였으나 사또는 일단 그를 묶어 관아에 끌고 갔습니다. 사또는 남자를 엄하게 추궁하였으나 남자는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계속 발뺌했습니다. 개는 관아까지 따라가서 그 남자가 문초당하는 과정을 지켜보더니 잽싸게 달려들어 그의 발목을 쾅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원들을 잡아끌고 그 남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관원들은 남자의 집에 도착해서 개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개는 그 집의 마루 및 부엌, 마당 등 여기저기를 열심히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마당 한 구석을 발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관원들이 가서 같이 땅을 파보니 그곳에서 피 묻은 칼 한 자루가 나왔습니다. 관원들은 칼을 가져가 증자로 제시하였고 남자는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며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자신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사또는 즉시 가명의 사건을 보고한 후 남자를 처형시키고 일가 친척조차 없었던 세 사람은 한이 없도록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었습니다. 개는 장례 절차를 모두 지켜본 후 주인 무덤 옆을 떠나지 않고 몇 날을 슬피 울더니 결국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주인의 무덤 앞에 개를 묻어주었고 관아에서는 개의 충성을 기려 비석을 만들어 의로운 개의 무덤이란 뜻으로 의구총이라 새겨주었다고 합니다.